제 옆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고경일 작가님, 상명대학교 교수시죠. 고경일 작가님, 고경일 교수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촛불 집회 때 한번 뵀던가요? 예, 촛불 집회 때 또 뵙고 또 우리 아트만두 작가하고 같이 맞죠. 거기서 만났어요. 예, 만두하고 요즘 아트만두가 페이스북에서 순환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요? 국회에서는 그림이 철거됐는데 페이스북에서도 역시 작품이 철거됐어요. 아트만두 작품? 예. 어떻게 그 철거 어떻게? 혐오 작품이라고. 페이스북 본사에서. 예. 혐오 작품은 맞아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기시다거든요. 그리고 뭐 뒤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으니까 혐오 작품은 맞는데 네. 그렇다고 철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철거당했습니다. 15일 날. 페이스북에서요? 예. 지금 전방위적으로 예술가들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 문미가 넷플릭스에서도 후쿠시마 그 원전 관련된 드라마가 방영이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만 안 된다면서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또 한 달 전에는 이하 작가가 예, 이하 작가 예. 윤석열 대통령 풍자한 포스터를 붙였다고 300만 원 벌금이 나왔죠. 법원에서요? 예. 뭐 무슨 죄명이에요, 그게? 불법 부착물 뭐 부착 뭐 이런 거죠. 300만 원이나. 네, 차라리 뭐 집시법이나 뭔가 직접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뜻으로 벌금이 나오면 달게 받겠는데. 네. 아, 좀 안타깝죠. 파렴치범으로 모는구나. 예.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이제 벌금을 부과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미 있는 돈을 좀 양심적인 시민들이 보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젠가요? 그러니까 서울 국제 도서 작품전 얘기 들으셨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송경동 시인이 앞에서 끌려가셨죠. 그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더라고. 거기 그 관련 기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기자들만 연합뉴스 이런 쪽만 취재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올해 초에 굿바이전을 하면서 강제 철거 당하고 그 이후에 국회 그 로비 전시를 하는 사람들한테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말로는 심사라고 하는데 네. 사전검열이죠. 그러니까 신청서 낼 때 50%의 작품을 사진을 찍어서 내고 그게 통과가 되면 작품 걸기 뭐 2주 전인가에 100% 작품 사진을 내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만 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상당히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고경일 작가님, 네. 예. 네, 네. 지금 우리 고경일 작가님 모시고, 네.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고경일 작가님은 지금 관동 대지진 100년 만의 통곡, 아이고전, 이것을 주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께서, 작가들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고경일 작가님께서 이 문제, 한일 아티스트 협업 전시에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죠? 맞습니다. 네. 예. 뭐 지금 뭐 이거 아이고전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40여 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 네. 일본 쪽에도 여러 그룹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 그룹들한테 취지를 이야기하고 네. 요 1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학살 당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거나 추도한 적이 없다. 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요. 아이고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통하고 힘들 때 아이고 하는 그 아이고입니다. 예. 아, 요거 관련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면서 얘기를 예. 오늘 많은 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 교수님이 그리신 건가요? 예, 제 작품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딱 보시면 아는 분도 있겠지만 네. 이게
유화 페인팅 작품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아, 그런데 AI로 그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챗부격?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 이제 뭐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렇게 모방하거나 베끼는 네.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거를 피하고 내 작품 분위기를 집어넣고 훈련시켜서 페인팅을 만들면 어떨까? 그게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럼 그게 창작품으로 되는 겁니까? 예. 학생들한테 처음에는 보여주려고 만들었다가 네. 이거를 나중에 수업에 써야 되겠다. 잘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미드저니하고 스테이블 디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네.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나왔습니다 작품. 좀 계속 좀 보여주세요. 저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저 왼쪽에 완전 추상 작품은 네. 제가 밑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블루 계열색, 레드 계열색, 그리고 옐로 계열색으로 네. 드로잉을 한 다음에. AI한테 훈련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인데 이거의 형태를 없애봐라. 그러면서 나의 우울하고 비참하고 한 마음을 담고 싶은데 네. 옐로우를 통해서 살짝 뭔가 전망이 보이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걸 담고 싶다 해서 이제 여러 장을 뽑아서 그 중에서 나온 작품이고요. 예. 오른쪽은 이제 그 당시에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도 희생이 됐거든요. 관동대지진 말씀하시죠. 예, 대지진 당시에 학살이 네. 시작됐을 때 네.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많이 학살이 됐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담고 싶은데 추상으로서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을 스케치를 해서 집어넣고 네. 제 왼쪽에 먼저 나온 그 추상을 섞어달라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8.15 광복절에 오픈됩니까? 예, 일본은 패전일이죠. 그렇죠, 걔네는 패전일이죠. 패전일인데 그쪽에서는 종전일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네. 근데 되게 안타깝고 흥미로운 점은 네. 원래 뭐 20명이 넘었어요, 일본 작가들이 한다고 한 작가들이. 그래요? 그런데 왜 8월 15일이냐라고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겁니다. 작가들 네. 중에서.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죠. 네. 일본은 종전일이라고 하지만 그 종전일의 의미 속에는 전쟁 책임에 대한 회피 네.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하고 침략을 했던 역사에 대한 부정이 담겨져 있다. 네. 우리는 패전일이고 광복절이고 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날이다. 네. 근데 일본 몇몇 작가들이 종전일은 우리가 그 원자탄을 맞았고 우리 일반 예. 시민들이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예. 예. 그 엄숙한 그 기일인데 네. 이렇게 전시를 오픈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네. 빠졌어요. 네. 아, 그래요? 예, 한 두세 분 정도가 전시를 못하겠다고 해서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광복절날 이 작품이 오픈이 되고 예. 한국에서는 언제? 9월 1일입니다. 장소 잡으셨어요? 잡았습니다. 못 잡았다는데 정보 입수했었는데 잡았구나. 예, 잡았습니다. 예, 아직 비밀입니다. 비밀이 알았어요. 확실히 국회는 아니고요. 예, 국회 아닙니다. 국회가 예. 지사에서 그런데 가지 마세요 이제. 예. 진짜. 나중에 서울의 소리에서 제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국회 그런데 가지 말라는데 뭐 그렇게 없어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 김진표 의장하고 누굽니까 사무총장 이광재. 이광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못하게 하는. 나중에 국회의장 바뀌고 국회의원들 바뀌면 그때 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근데 저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이라도 밑땅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도 있고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권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민주당에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는지 그게 그때 굿바이전 다시 우리 기억해 보면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 뭐 윤석열 김건희 사진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였죠 그때. 그렇죠. 심지어 그림을 가지고 나올 때 네. 그 거대한 윤석열 대통령 얼굴과
이렇게 김건희 얼굴, 그다음에 어. 뒤에 장모 얼굴까지 어, 한 몸통에 그려진 큰 200꽃짜리 맞아요. 그림이 맞아요. 있었어요. 예, 예, 예. 그걸 계속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세우지 마, 세우지 마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잠깐 해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엄청 화를 냈어요. 예. 작품은 일단은 그린 방향대로 갖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 중력 때문에도 그렇고 아, 여러 가지 예, 훼손되는군요. 훼손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미 움직이는 것 자체가 훼손인데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예. 이제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 국회의장이 민주당이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있지요. 여기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어 이게 뭐 다시 70년대 80년대 독재국가로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안타까웠습니다. 자 우리 저 어, 지금 우리 교수님 작가님 작품부터 봤고요. 그 다음 분은 조화진 작가입니까? 예. 네. 어 이건 뭔가요? 예. 요 조화진 작가는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인데 네. 원래 그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반딧불의 묘를 풍자한 외편의 작품 반딧불의 묘라고 그 일본의 그 아주 유명한 반전 어,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어, 도쿄 공습이라든가 오사카 고베 공습만 나오고 공습이 네. 왜 시작이 됐는지 전쟁의 배경은 무엇인지는 하나도 없고 네. 어, 어린 남매가 굉장히 고난한 삶을 살고 그 마치 그것이 공습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려져서 네. 아주 어, 플롯도 좋고 뭐 캐릭터도 좋은데 안타까운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반전 영화로 많이 소개하는데 그걸 이제 패러디한 작품이고 어, 이 오른쪽 작품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고엔 어, 주고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15엔 15전 이 발음이 이 한국 사람들 발음이 잘 안 나오는 발음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뭐 강제 동원됐던 사진 같은 게 좀 있는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그 조화진 작가가 이 작품을 그린 건 가만히 글자 사이에 보면 네. 어, 일본 그 어, 민병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을 그, 예, 조선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죠. 제노사이드라는 거예요. 주고엔 뭐 주고젠 주고엔 이지젠 이런 것들을 시켜가지고 발음이 잘 안 맞으면 학살을 그 자리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되게 참 뭐 아이러니인데 일본 시골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죽었답니다. 발음이 안 돼갖고 안 돼가지고 황당하죠. 아, 그래서 잔인한 놈들 조선 사람들 또 어 뭐 뭐 6천 명 이상 죽었다. 네. 그리고 뭐 중국인들도 800여 명. 예. 그리고 일본의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는지 잘 파악이 안 되고 뭐 소수가 죽었겠죠. 그리고 일본 그 좌파 지식인들도 그때 학살이 됐거든요. 관동대전이라는 게 조선인이 거기다 뭐 물에다 약을 탔다 그런 괴성을 퍼뜨려갖고 맞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네. 들여다보면 네. 어, 이것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예, 1913년도에 관동대학살이 있고 1910년도에 한반도에서 네. 3.1운동이 있었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근데 3.1운동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반항적이고 반골이고 무조건 그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표현을 했고 언론에서조차 이것이 그 어, 무폭력 그리고 저항운동이라는 것들을 네.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 마치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묘사를 네. 했고 아, 예. 그리고 최소한의 묘사를 했고 또 한 가지 어, 안타까운 것은 어, 평소에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에, 강도, 폭력 뭐 이런 사건들이 많다라고 그런 사건이 하나만 나오면 극대화해서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바로 어, 정말 가공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뭐 불이 나고 하니까 그런 네. 불안감을 이건 조선 사람들이 부르짖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서 네.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심지어는
뭐 교도소 형무소를 습격해서 예. 죄인들을 풀어준다. 그리고 그 도쿄만 건너편에 있는 치바에서는 군대하고 조선인들 2천 명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것까지 보고가 돼요. 근데 뭐 여기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사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이상 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신대지진 때 네.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고베에서 이제 대지진이 났지만 교토도 흔들렸어요. 아, 제 방도 흔들리고 뭐 금이 간 네. 빌딩도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조선인들이 도둑질을 한다. 외국인들이 물품을 강탈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뉴스에도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더 끔찍한 거는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인데 거기 지진 났을 때도 거기서는 아예 일본의 유튜버들이 방송을 해버렸죠. 지금 강탈하고 있다. 조심해라. 이거는 100년 전 일이지만 분명히 관동대학살로부터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일본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 알기를 완전히 뭐 과거의 식민지 지배의 천한 것들이라고 조센징 그리고 뭐 다른 용어가 뭐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한 예, 삼국구징 예예 예. 예, 삼국구징은 요보 요보인가 아 요 그런 걸 예, 예 그런 단어도 있고 되게 많았죠. 네. 그래서 저 타이완 사람 조선 사람 뭐 이렇게 중국 사람을 뭐 삼국구징이라고 그래서 예, 아주 비하시키고, 차별 비하시키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박재동 작가님 작품도 전시됐습니까? 전시될 겁니까? 예, 박재동 선생님께서 요즘 그 활동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동화를 하시는 거로 알고 아 저 이제 확실치 않은데 네, 하여튼간에 예, 예, 사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인지 예, 그래서 예. 거기에 들어가는 사파를 그리신 거예요. 이건 뭔가요?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 이제 그 글 내용 중에 아마 그 조선이를 잡아서 이렇게 고문하는 장면이 예 그거를 팔을 자르는구나 예, 그대로 묘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성이 누워 있는데 이건 안 보여주시려는 건가 보죠? 또한 예 이건 뭡니까? 아, 예 이 이상한 거 예 여성들이 많이 희생이 됐거든요. 네. 군대에 의해서 기관총에 의해서 집단 학살된 경우도 있고, 네. 뭐 성폭행이나 뭐, 뭐 신체를 뭐 절단하거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는 기록을 보고 그린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토 학살이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 이하 작가님 작품이 나옵니다. 아, 요거 김은성 작가 작품. 아, 요건 김은성 작가입니까? 예, 예 김은성 작가가 아가를 예. 찾아서? 아가를 찾아서. 김석윤, 김은성 작가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 아마 현대미술계에서 조각작품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이름을 날린 경우는 처음입니다. 비록 제도권 미술계에서는 김석윤, 김은성 작가를 평가를 계속 네. 미루고 네. 피하고 있는데,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제가 김석윤, 김은성 작가의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네. 요 아기를 찾아서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손끝을 보면 손끝이 이게 완전히 부서져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그 아픔, 괴로움, 참담한 현실을 상징을 하는 거죠. 아, 요게요. 예. 그리고 손을 모았다는 것을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 이상을 표현하는 건데 그 아가를 찾아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선인 학살이 있었고 그 끔찍한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주 작은 희망을 만들고 싶다. 이런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하 작가 작품 프리덤이네요. 예. 아, 이건 뭔가요? 예, 뭐 옷을 입은 소녀를 보면 알겠지만
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일 수도 있고, 네. 예, 뭐 징병이나 뭐 징용이나 아니면 그 군으로 네. 예, 그 군수공장으로 끌려간 그런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제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뭐 잘해줘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뭐 정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분들이 정치권에 계신데 네. 얼마나 그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고생들을 했겠어요. 특히 그 권력자들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돈도 받고 뭐 무슨 포가오였죠. 예, 부역한 자기도 없고 예, 예. 부역한 사람들. 고생한 거는 일반 시민들이고 그럼요, 민중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여자 작가가 이런 작품을 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림자 비쳤는데 저건 이게 뭔 거예요? 비둘기인가? 뭐 예, 비둘기죠. 그래서 날고 싶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그냥 본인 혼자만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 세상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네. 공존하는 세상을 가고 싶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의미를 그러네요. 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일본 작가들이 낸 작품도 좀 볼까요? 네. 어떻게 궁금해? 뭐 전원이 다 참여하진 광복절 한다 그러니까 뭐 좀 몇 사람 빠졌다 그런 하여튼 가네요. 예, 이게 마에야마 타다시라고 하는 분의 작품인데요. 네, 국가의 네, 시계. 일장기입니다, 일장기. 아, 일장기고 가만히 보시면 네. 저 안에 그 이 철조망이 구부려져 있죠. 네. 일장기를 가지고 철조망을 통해서 일본 국가의 시계는 일본의 시민들을 가두고 그리고 전혀 그 자유롭지 못한 네. 그런 그 매트릭스의 세계 같은 네. 그런 구조 안에 가둬두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 잡혀가요? 타다시 압수수색 안 당합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바로 압수수색 당했을 것 같아 지금.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마에야마 타다시 같은 경우는 협박을 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 작품을 공개하면 아마 계속 뭐 목숨의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아, 용기 있는 예. 분이네요, 아주. 예, 우리가 조금 그 일본 사회를 이해를 할 때, 네. 우리가 살짝 그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네. 이렇게 양심적인 시민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고 시민들이 같이 어깨동무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듯이 네. 일본 안에서도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 일본 천황제 반대, 그리고 일본이 일본군이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제기하고 일본 법원에 끌고 가서 싸우고 연대하고 네. 우리 양심주들 를 석방하라고 운동을 가장 많이 한 나라고 그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은 정말 애증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의 권력자들하고 싸우는 거지 일본의 그런 우리 동료이자 친구이자 동지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 같이 함께하고 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민주화의 경험도 많이 쌓고 네.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나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일본은 도리어 위축되고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작가들을 우리가 응원해주고 그래야겠네요. 같이 해주면 일본도 조금씩 변화에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카모토 하고로마라는 작가네요. 감자밭 작품 내용은 예, 서정적이네 아주. 예, 추상 작품이거든요. 네. 이 친구는 아주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네. 일본에서도 뭐 네.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 엘리트 코스 다 버리고 예. 그 계속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예. 전쟁 책임 문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예. 다소 추상이라서 애매하긴 하죠. 예. 근데 이게 감자밭인데 예. 감자밭에서 왜 그러냐면 네. 조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조선 땅에 있는 쌀들을 전부 공출해 가기도 했고 그럼요. 일본 네.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한테도 제대로 배급이 안 돼서 일본 그 당시에 일본 평범한 시민들은 쌀밥을 먹고 있었는데 조선 노동자들은 까만 뭐 잡곡밥이나 아니면 감자 몇 알이었거든요. 그리고 조라 그래서 만주조라 그래갖고 아시죠? 예. 그게 수입해서 그걸로 먹고 막 그 예. 일 있고 막 예. 그래서 네. 실제로 조선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 가면 감자밭이 많이 있고 네. 감자를 캐 먹을 수밖에 없었고 예. 그리고 일본인들이 고기를 먹을 줄 몰랐으니까 뭐 소고기 뭐 내장 이런 거 버리면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워다가 요리를 해 먹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호르몬 하면 버린 물건, 버린 뭐 쓰레기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뭐 일본 가시면 호르몬 먹으러 많이 가시는데 그런 역사에서 비참한 삶을 우리 주권을 뺏기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과거에 그럼요. 예. 주권을 뺏기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미 역사에서 경험했는데 충분히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 하여튼 지금 우리 고경일 교수님과 많은 작가들 그리고 또 일본의 작가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8.15 광복절 관동대지진 100년 만에 통곡 아이오고전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8월 15일 날 이것이 작품이 올라가로 돼 있고 한국은 잘 못 구하시다가 구하셔서 9월 1일 날 1급 비밀인데 예. 근데 고릴라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 전에 이런 작품, 중요한 작품들을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뉴스 코멘터리 시청자들한테 이제 선사해 주신 거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하면 좋겠습니까? 예, 네. 이걸 저희들이 응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예, 전시장을 와주시면 너무너무 좋죠. 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비용이 예, 많이 깨지겠죠. 저희가 거의 예. 2천만 원 넘게 드는데, 네. 그 작가들이 전부 감수를 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뭐 항공권이나 뭐 숙박 다 감수하고, 이제 그래도 전시장 빌리고 팜플렛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천만 원 정도 들어요. 예. 그런 거를 어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후원을 해준다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관심을 갖고 후원을 안 해주는 걸로 했다가 난리 윤석열 정권한테 완전 끝나라고? 예, 뭐. 그래서 크라우드 예. 펀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크라우드 펀딩.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텀블벅에 들어가셔서, 관동 대지진, 네. 통곡의 100년, 아이고전 치시면 네. 바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그 크라우드 펀딩 그 창 여시면 제일 밑에, 작품들이 올라 있어요. 아~ 그 이제 100만 원을 내주시면 작품을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전부 수작업이고 평소에는 150만 원 이상에 팔리는 작품들을 내놓은 거예요. 예. 그 작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100만 원에 가져가시는 거죠. 아, 이게 이제 현실 끝난 다음에. 네. 그래서 그거를 되팔지 마시고 나중에 작품이 많이 오를 테니까 그걸 갖고 계십시오. 좋은 작품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중요한 얘기네. 예. 중요한 정보를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합니다. 하십니다. 예. 크라우드펀딩 그 창에 들어가셔서. 예, 제일 밑에 보면 100만 원 후원하신 분들한테는 작품이 나거든요. 그 작품이 아주 알갱이에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예. 윤종호 작가라고 동양화 하시는 예. 한국화 하시는 분인데 한지 작품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주최측이 되되 제가 얼른 100만 원이니까. 아, 미리 하셨군요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한정 해버렸어요. 아트만두권 없어요 이 안에?
아, 아트만두 거는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주로 아트만두 작가는 얼굴을 예,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아. 너무 리얼하거든요. 아, 그래서 밥 먹다가 얼굴 보면 식사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아트만두가 작품을 네. 전시만 하고 아직 그 판매용으로는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트만두 한번 모셔. 그때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뭐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 전해드렸습니다. 모시기 첫날 네. 압박이 들어왔고 예. 다시 한번 출하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바쁘실 텐데 이거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고 정리할까요? 네. 예, 지금 굉장히 칼바람이 불고 네. 많은 예술가들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혁명가의 길과 같습니다. 남들이 안 간 길을 가야 되고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길을 가야 되고 가장 큰 권력 앞에 대항을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예술가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신앙송회 할 때 오셔서 같이 들어주시고 느껴주시면 됩니다. 아. 그것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이 부당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함께 맞설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아이고전에서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갖고 좋은 작품도 사실 수가 있다. 네. 그것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저 고경일 교수님과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를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도 알찬 내용을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뭐 인기 얻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수익 창출도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건 모토가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출발이기 때문에 예, 우리 방송이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사회에 민주화를 좀 더 앞당기는데 앞당기라는 말을 이제 써야 되는군요. 참 옛날 용어인데 그래서 노력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저희 스태프들 고생도 많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